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저희 사이트 이제 3년 반 전에 처음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할 때 인사 영상을 찍고 나서 3년 반 동안 이제 인사 영상을 안 찍었더니까 뭐 너무 좀 오래돼서 좀 이렇게 좀 보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인사 영상을 3년 반 만에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한 7, 8분 정도 이제 두런두런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이트 소개, 자 그다음에 저희 강의 철학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는 뭐 이렇게 강원도 삼척 출생입니다. 삼척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1988년도에 이제 서울대 동양사과를 입학해서 9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제가 학원은 처음에 이제 수능 강의를 97년부터 수능 강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19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메가스타디에서 강의를 했는데 2002년 1월부터 메가스타디에서 강의를 했고요. 만으로 13년을 하고 올해가 14년째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까 약 지금까지 70만 명 정도가 저희 유료 강의를 듣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감히 자신하건데 어쨌든 유료 시장에서는 업계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능 역사는 뭐 제가 9년째 지금 뭐 유료 수강생은 지금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2011년 12월 달에 회사를 만들고 2012년 3월 1일 날 우리 고사부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이트는 이제 한 3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큰 원칙은 지금 이제 2016년까지는 수능 강의는 메가스타디랑 독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스타디에서 강의를 하고 메가스타디에서 제작을 하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내년까지 2016년까지는 메가스타디에서 수능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강의하게 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실 이제 메가스타디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큰 회사들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체 어떤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자유롭고 싶어서 자, 제 개인 사이트를 만든 건데요. 물론 이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뭐 지금까지 뭐 3년 넘게 지금 꿋꿋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서 저희 연구실 직원들이 촬영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코딩을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저희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스타디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2013년 11월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인코딩을 제작을 하고 인코딩을 해서 남부고시 온라인에다가 공급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제 콘텐츠 관계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식화 시켜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뭐 원체 개인 사이트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처음에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저 주변에서 저희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이트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지 마라 뭐 그랬지만 저는 이제 뭐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성심성의껏 수능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알아줄 거다.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다시 나를 찾아줄 거다라는 그런 어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뭐 다들 망한다 하지 마라. 뭐 실제로 뭐 지금
거대 업체들만 지금 남고 개인 사이트들은 사실은 영어에 한두 명 정도 있지만 거의 다 죽었죠. 하지만 뭐 걱정과는 달리 3년 반 동안 지금 잘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증권 쪽에 있는 아주 절친이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까 이제 어떤 바이오주를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적자예요. 근데 이걸 왜 추천했냐고 물었더니까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바이오 벤처들이 한 2, 3년 만에 대부분 많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한 2000년대 초에 그 거품일 때 엄청나게 많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졌다가 대부분 3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서울대 벤처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십몇 년째 지금 어쨌든 간에 회사를 꿋꿋하게 꾸려나가고 있지 않냐. 바이오 벤처들 중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실체를 유지하고 꾸려가는 데는 우리나라에 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실체가 있는 거다. 얘는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거다. 근데 지금 그 회사가 거의 그때 한 3, 4년 전에 거의 10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사실 개인 사이트들은 이 거대 큰 업체에 비해서 유지하는 데 이렇게 좀 비용들이 자잘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이 매출을 내서 이런 사이트들을 직원들을 대여섯 명씩 거느리고 장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죠. 진짜 적자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행히 제가 수능에서 열심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뭐 홍보 안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따로 광고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이트를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큰 적자는 안 보고 나름 뭐 조금 흑자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3년 반 동안 이 사이트를 이 개인 사이트를 꿋꿋하게 꾸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불안감은 좀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3년 반이나 헤쳐왔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제가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은 5년이나 한 7, 8년 정도는 이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라도 마음속에 개인 사이트라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이제 강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직업을 지금 19년, 20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나름 그냥 돈만 벌려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름 제가 이제 소위 시장에서 대강사로, 유명 강사로 지금 10한 5, 6년째 지금 버텨오고 있는데 나름 저도 이제 강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강의 철학은 물론 이제 좀더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이야기하면 뭐 한정 것도 없고요. 딱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수험 적합성입니다. 이제 수능 한국사는 서울대 가려는 애들이 주력이니까 거기는 좀 심화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빡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는 최고의 수험 적합성이죠.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자격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70점 이상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에 이 보통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만만히 보고 대충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다가 한두 번씩 떨어진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를 찾아오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 2, 3주 정도만 좀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빡세게 공부하면 누구나가 고급을 딸수 있도록 아주 컴팩트하게 강의를 하고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벼락치기 유명한 거 아시죠? 벼락치기 강의가 정말 짧습니다. 근데
맨바닥인 친구들 또 그 벼락치기 강의 듣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보통 일주일 열흘 만에 합격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컴팩트하게 짧게 강의해서 합격시키는 강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보통 한 두세 달 잡고 공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동안에 다른 취업 준비하고 다른 공부하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한 뭐 2, 3주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충분히 고급을 그것도 8, 9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수험 적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강의하게 된 게 지금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강의하게 된 게 한 3년 조금 넘는데요.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한 1500페이지 이상 되는 수험서들이 막 아주 당연시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 강의 런닝타임을 봤더니까 기본 강의, 기본 개념 강의가 뭐 8400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평균을 냈더니까 주요 강사들, 노량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주요 강사들의 기본 개념 강의가 저희들 평균을 내봤더니까 그게 7000분이더라고요. 7000분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한 120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010년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쫙 풀어봤죠. 우리 연구실 그 우리 연구원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비슷하게 이제 토론을 해가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 물론 이제 옛날에 9급이 2008년, 2009년에 어려울 때가 있었죠. 하지만 2010년, 2011년 이후에는 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기반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거 진짜 이게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공무원 장수생을 만든 프로그램 아니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한 60강 정도 그 다음에 한 기본서는 한 500페이지나 600페이지 정도면 9급은 100% 커버하고 7급도 95% 이상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2012년 3월 달에 공무원 시험 한국사에 뛰어들게 된 거죠. 저희들도 이제 당시 시장에서는 주류가 기본서 두껍고 강의 길게 하는 게 당시 이제 분위기였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1년, 2년 정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수능 때 제 강의를 들었던 아주 그 열혈 소위 이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노량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희 강의를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저희들도 우리 노선대로 가서 계속 이제 노선 투쟁을 한 거죠. 해설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게 우리 기본서로 다 커버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2014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합격자를 꽤 많이 배출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사이트에 이제 합격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런 속도로 가면 올해도 합격자는 훨씬 더 많겠지만 합격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이 올해는 최소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 정도면 저희들이 공무원 강의 어떤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진짜 노량진의 한 5배 이상 되는 그런 진짜 이건 엄청난 합격률인 거거든요. 저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을 18년, 19년을 했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 호응을 저는 지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저희 강의 철학은 수험 적합성인데 수능에는 수능에 맞는 수험 적합성이 있고 하는 검은 하는 검에 맞는 수험 적합성이 있고 그다음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그게 맞는 수험 적합성이 있는 거죠.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예를 든다면 뭐 60강 정도의 짧고 컴팩트한 강의로 충분히 9급은
만점 커버할 수 있고 7급도 90점, 95점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뭐 우리의 소신, 확신입니다. 그런 노선으로 우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철학의 두 번째는 좋은 콘텐츠는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는 거면 수능 한국사는 저희가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독점적 일을 했죠. 최소한 2005년부터는 제가 수능 역사에서는 유료 수강생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일타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매출 한번 까보자. 난 매출 까면 내가 수능 일타라고 나는 자신한다. 근데 이제 안 까더라고. 광고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정위에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살짝 문구를 바꾸거나 살짝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더라고. 근데 저희들은 당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저희가 시험이 생긴 이래로 지금 7년째 유료시장 거의 저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를 재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무원 시험 노량진 쪽 분위기는 수험생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 선생을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 노량진의 거대 업체, 거대 학원들의 어떤 입김이 너무 강한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시험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이 큰 시험을 치고도 해석 강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1년에 큰 시험 7번, 8번 치면 제가 가장 먼저, 솔직히 저희들은 가다방 공개되기 전에 해설 강의 찍거든요. 카톡으로 시험지 입수해가 그대로 우리는 시험이 11시 40분에 끝났다. 우리는 카톡으로 수험생들이 보내오면 12시부터 강의 찍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도 찍고 해설지도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노량진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 동경모의고사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경모의고사 3세까지 찍었죠. 근데 사실 뭐 노량진의 그 큰 업체에 소속된 선생들이 아니면 이렇게 자체 콘텐츠로 이렇게 책을 2세, 3세 이렇게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 올해 동경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지금 3세 찍었고 이제 4세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세, 6세까지는 충분히 찍을 것 같아요. 5세, 6세면 거의 동경모의고사만 만부 이상 나간다는 건데 이 정도면 전 감히 동경모의고사에 관해서는 업계 1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는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제가 가장 경멸한 게 뭐냐. 소위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알바를 하는 거죠. 수능도 지금 아주 혼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떤 특정 학원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너무 혼탁하죠. 저는 강사는 수업 시간에 강의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선생들한테, 동료 선생들한테 너네 학원, 너네 사이트 왜 그렇게 알바질 하냐? 쪽팔리지도 않냐? 그랬더니 이제 강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나는 모른다. 그 학원에서 나는 계약 관계이지. 그 학원에서 저기 알바하는 거 나도 짐작은 하지만 난 모른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가스타디에도 이야기하고 남부에도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알바하는 거 내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한 알바는 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강사는 수업시간에 강의로 이야기한다. 제가 항상 해설강의나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종훈이 알바나 마케팅을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알바를 하다가 만약에 그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난 강사 은퇴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 자, 지금 솔직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혼탁하죠. 공무원 시험 시장도 엄청 혼탁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이란 이름 아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 강의를 추천하고 수험생인 양 댓글 달고 이런 알바들이 정말 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수험생으로부터 평가받을 거다. 그날까지 저는 꿋꿋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심정으로 거대 업체에 맞서서 혈혈단신 홀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제가 자신하건대 이 역사 수업으로 강의하는 이 역사에 관해서는 제가 감히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저를 믿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한국사에도 저를 믿고 열공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도 강사는 자기가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그런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